네, 백민준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뜻은?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서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야? 어디? 이런 말을 만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졸고 있습니까 지금? 응.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뭐? 하다시 뭐? 아따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야 수업? 계속해서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여섯 가지 질문했은 건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꾸는 거 하는 차례 아니에요?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oka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했더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오케이, pick up at 뜻이 뭐예요? 고른다, 집는다, 줍는다, 집어 들어 올린다 뭐 이런 뜻이죠? 픽이 하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의 뜻은? 이거랑 똑같은 뜻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뜻. 고른다, 집어든다, 들어올린다. 오케이, 한 가지 물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얘는 왜 사라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얘는 왜 사라집니까? 얘는 왜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이 뜻은 could be의 뜻이 남았네요. 오케이, could 단어 할 때 했는데 뭐라면서 배웠어요? 뭐뭐 할 수도 있다. 뭐에 무슨 형? 네, 과거요. 그래서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풀면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예, 앞만 길어봤자 it 한 거고요. 그러면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what? 그 다음 뭐? Could 누구야? Be 응? 아 이거 궁금했던 거 아니야? 또 뒤에 묻는 말 또 붙이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What could it be? 라고 물어봤죠, 그쵸? What could it b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해줘. 뭐라고 묻고 답한다? It could be a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What could it be? 했더니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다 된 거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렇죠? could가 뭐에 무슨 형이라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냐? 양념씨입니다. 양념씨. 오케이. Can you swim? I can swim. I can swim. Can이 앞으로 나갔어. It could be. 물으라니까. Could it be? It could be. Could it be? He can swim. Can he swim? 양념씨 규칙대로 묻고 답합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뜻은 오케이. 선생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연필이 무슨 뜻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맞아요? mean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오케이, 이 속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왜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어야 돼요? the pencil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이란 뜻이야. it means a teacher. 그럼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듭니까? 어? 도즈가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민즈냐? 어? 어? 도즈가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계속 민즈일 수가 있어? 여기에 있는 이 S는 민이 갖고 있는 이 S는 민이 갖고 있는 S가 아니고 도즈가 뒤에 있는데 키가 커서 밖으로 삐져나온 거라 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오케이. 그 이유는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 지금? 오케이. 그 이유는 더 베이비 그 앞에는 뭐야? 그 앞에는 계속해서 베이비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두가 여기도 마찬가지 베이비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쓰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They have 해야지. They has. Has 하고 싶으면 he has, she has, it has 이런 거 할 때나 해지지. 지금은 have란 말. 그러니까 do they have 하고 있고 여기도 they pick up이 do they pick up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아기가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아이라면 he든 she든 어쨌든 여속에 towards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붙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질문을 바꿔볼게. 그 연필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 질문은 우리말 질문이 오케이. 무엇을 짚는 게 선생님이 된다는 의미니? 라는 우리말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한 적 있었어. 원래 도즈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도즈가 얘를 넘어가야 되는데 감히 묻는 문장인데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인데 얘를 얘보다 앞에 서 있으면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the pencil means나 one means나 똑같아요. 여기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밖으로 안 나간다 했어. 왜냐하면 이게 문장에 주어가 궁금했기 때문에 했어.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뀝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뭐가 선생님 된다는 뜻이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teacher? 했더니 오케이.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랑 하다시 앞에 있는 주어가 궁금할 때랑 뭔가 묻는 말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문장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의 뜻은 entertainer.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그러면 The mic가 궁금하면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하니가 되고 그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무엇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야? 뭐 집으면 연예인 된다는 뜻이야?
What means an entertainer 될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은 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니? 가 될 거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ic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또 패턴이죠 똑같습니다 가볼까요? The 의 뜻은 계속 패턴의 반복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마우스가 의미합니까? 마우스 짚는 건 무슨 뜻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끝났어? What does the mouse 하면 끝이야? What does the mouse mean 해야 되겠지? 네. 마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가 뭐라고요? What does the mouse mean? 그러면 무엇을 짚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의미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계속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다음 문장도 가볼까요? 더.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의 뜻은 누가다? 그 돈이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사업가, 회사원을. 사업가를 의미한다. 돈은 사업가 된다는 뜻이에요. 돈은 사업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래서 the mone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사업가가 된다는 의미니? 라는 우리말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돈은 무엇이 된다는 의미니? 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oney mean? 돈이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의 뜻은 내가 다 해줬어. 응? 뭐라고요? Koreans call this 돌잡이에서 돌잡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 무엇이라고 한국인들은 부르니? 이것을 을 영어로 한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 한국인 한국 사람들 이거에 이름 뭐 붙였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뭐라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 이유는 Koreans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콜의 뜻은 전화하다 부르다 여기서는 부르다 부르다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민준이가 81기를 했으니까 보자 어디보자 81이 되고 목금 1 아 목금 월 학원 방학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 수업 오면 되지 넌? 다음주 화요일이야? 화요일날 프린트 보내면 되겠네 방학 잘 보내시고요